It was awesome. Oh. Yeah. It was awesome. Oh. Yeah. I don't know. 네. 카딘에서 두 분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서 만들어진 밴드 같은 인상이 안 들고요. 지금 저는 최소한 3, 4년 이상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쌓여져서 이렇게 온 분들 같아요. 분위기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같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서들이 다들 어떤 밴드를 해야만 하는 DNA를 타고 난 분들이 딱 좋은 베스트 프렌드를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 계속 좋은 무대를 좀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하진 씨가 정말 눈에 너무 계속 들어왔어요. 너무 액션도 너무 좋고 베이스 라인도 오늘 들었던 음악들 중에 가장 귀에 쏙 잘 들어오는 베이스 라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1차 때 그 최보은 씨가 그때 혼자 이렇게 노래하셨었잖아요. 그래서 빨리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는 멤버들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쁘고 공연도 굉장히 보기에 너무 즐거운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습니다. 좋았습니다. The intro was really cool too. I forgot to comment the pedals and all that kind of stuff. So keep doing that weird stuff. 북도 and the drums also. Like, yeah. Oh yeah. Yeah. 그 대북을 활용한 이유가 있죠. 앞쪽이 조금 몽환적이고 약간 그런 사운드인데 네. 좀 뭔가 임팩트를 하나를 주고 싶어서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또 드럼 말고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뭔가 그림적으로 봤을 때도 예. 그냥 드럼 치는 것보단 하는 게 이뻐가지고 모든 정말 모든 악기가 때로는 어쩔 때는 너무 과하면은 약간 이상할 때도 있는데 네. 정말 한 명 한 명이 과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충만한 느낌이었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잠시만요, 하진 씨. 좀 긴장되세요 지금? 아 여자야. 네,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것 같은 거. 더워서 땀 나는 거 맞죠? 긴장해서 땀 나는 게 아니고. 네, 너무 아까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예. 네. 너무 덥네요. 지금 기타가 없으니까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네. 잼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속. 예. 기타를 좀 잡고 있을래요?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? It's funny how these guys are, when you see them on stage, they look unstoppable and then you put a mic on them when they're not used to it and it's a totally different person. 락커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아, 이 베이스를 내려놓는 순간? 평소에는 샤이 하다가 그거 이제 그동안 못한 걸 무대에서 뿜어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지금 기타 좀 메고 있을래요? 좀 약간 다른 모습이라 좀 낯선데.